차량은 BMW 320i이고요. 320i 키로수는 한 16만 키로 뛰었다고 합니다. 저희 매장에 오늘 방문을 하셨고요. 이 고객님께서는 유튜브를 보고 무동력 터보 회오리에 관심이 있으셔서 오늘 흡기 하나, 그리고 배기 중통에 하나, 엔드 머플러 하나, 이렇게 세 개만 장착할 겁니다. 장착 후에 도로주행 테스트 나가서 또 한번 차가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BMW 320i고요. 무동력 터보 회오리 흡기 하나, 배기 두 개만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 중 나왔습니다. 한 90까지 밟아보세요. 자, 밟았죠? 엑셀 한번 떼어보세요. 속도 계기 보세요. 천천히 떨어질 거예요. 탄력 주행이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70km나 있습니다. 엑셀 반응 느꼈죠, 지금? 사장님 얼굴만 보면 저 알아요. 엑셀 반응이 상당히 민감해지면서 조금만 밟아도 차가 힘을 씁니다. 말씀을 하세요. 틀려진 게 있으시면. 아, 이게 네. 일단 엑셀 반응이 너무 빨라져가지고. 그죠? 제가 아까 타고 오면서 이거를 이제 느껴야 되니까 밟아보기도 해봤고 해봤는데 네. 지금 차이가 너무 확연하게 나는데요. 세 개만 해도 틀리죠? 네, 지금 이 정도 밟으면은 이 연비가 네네. 20에서 조금 밑에까지 떨어져 있는데 지금 반에 있어요. 그죠? 네, 지금 연비 체크가 기아 변속도 언제 된지 모르겠네요. 요 정도 돼야 되는데 기아 변속도 지금 엄청 부드럽죠. 아까 더 빨리 됐어야 되는데 얘가 네. 지금 힘을 더 치고 나가니까 기아 변속이 잘 안 되네요. 지금.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저 RPM에서 그 힘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네. 네. 힘이 지금 좋아졌어요. 네. 이때도 밟으면 지금 기아 다운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돼요. 네. 자기 차는 자기가 제일 잘 아니까요. 나왔습니다. 여기 이 느낌이 네. 다르네. 다르죠? 차량의 진동 소음도 좋아지고요. 엔진 소음도 좀 조용해지고. 네, 조용해집니다. 딸랑 오늘 자 무동력 터보 3개 18만 원의 차가 이렇게 바뀝니다. 시원하죠? 내려가서 유턴할 겁니다. 자, 여기선 벌써 엑셀 뛰셔야 돼요. 뛰고 한번 가보세요. 속도 계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엑셀을 뛰고 가는 거리가 많아지면 연비는 좋아지니까. 이게 지금 네. 또 안 떨어지네. 그죠? 다른 데 가서 무동력 터보 한 개 달 가격으로 세 개 달고 지금 이렇게 차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자부심 갖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 밑에 신호에서 유턴할 겁니다. 원래 다른 차량들은 여기 오면 딱 한 5분 걸리거든요. 이 차는 지금 3분 20초 만에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턴하면 약간 오르막이거든요. 한번 밟아볼 때로 차 없을 테니까 한번 밟아보세요. 저 언덕까지. 지금 드라이버에 있나요? 네, 드라이버. N에 한번 놔보세요. 원래 N에 놓으면 더 조용하고 드라이버에 놓으면 원래 그게 있어야 되는데 시도 꺼진 것 같아요. 그죠? 엄청나죠, 지금? 뒤에 가보세요. 그래도 많은 차이 없을 거예요. 오, 차 N단 넣으면 똑같았는데? N, 저 중립 넣었어요? 네, 중립 넣으면 이거랑 똑같았어요. 근데 저 N단 딱 넣으니까 시동 꺼진 그... 넣어봐. 완전 조용하잖아요. 진짜 그러네. 와, 소리가 없어져 버리네. 그죠? 그거 같은데 그 오토스탑 기능 있는 차 같은데 지금? 기가 막혀요. 차가 이렇게 바뀝니다. 아, 이것도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도 호흡을 하려면 공기를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뱉잖아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기가 들어가는 것 같다가 차의 적정량을 갖다 정확하게 와르를 쳐서 넣어주니까 다 틀려지는 거죠. 원래 자동차 회사에서도 그걸 알아요. 아는데 왜 안 하겠어요? 차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모하비만 지금 신형들 나오는 거 보면 배기 중통에 이런 와르 장치가 하나 껴서 나옵니다. 다른 차들은 그런 게 없고요. 이렇게 칠 때도 기아 변속이 전에보다는 완전히 부드러워진 거예요. 이야, 이게 오르막이 있는데 이 오르막에서도 엑셀을 한번 놔보세요. 그래도 치고 갑니다. 계속 치고 나가죠. 이 거리가 항속주행 거리가 늘어나요. 힘 쓰는 게 틀리잖아요 지금. 식당 올릴 때도 막 소리가 사장님 아까... 웃기만 하네 지금. 운전이 재밌어져요. 지금 원래 이때 힘이 네.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밟았다 뺐다 남죠. 남 힘이 남네요 지금. 못 나가서 막 안 달리잖아요. 네, 그게 확 느껴지네. 그죠. 그렇다고 너무 밟고 다니시면 연비는 안 좋아집니다. 필요할 때만 밟으시고. 근데 저희 거는 제품들이 다 고속이면 고속, 저속이면 저속에서 다 효과가 있어요. 이게 변속기도 살짝 조금 쳤거든요. 그건 없어지죠. 그게 지금 하나도 없이 부드럽게 바뀌죠. 아, 원래 미션 충격이 약간 지금 조금씩 있었을 거예요. 충격이 좀 있었어요. 미션 그게 충격이. 없이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죠. 하고 어쩔 때는 뭐 이렇게 테스트하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계속 넘어가고 부드러워져지 그죠? 네. 여기다 이제 라파 더하고 플러스 접지 더하면 차가 더 틀려져요. 여기에 지금 배가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출력도 향상이 되나요? 그렇죠. 다 좋아져요. 저희가 괜히 손님들이 와갖고 다 이렇게 조합 장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고 나서 이제 테스트 중 나갔다 와서 오히려 라파 플러스 2도 해주세요 이러고 가신다고요. IPM도 좀 안정적이... 안정적으로 바뀌죠. 지금 그 휘발차 가지고 꼭 전기차 같잖아요. 어, 네. 조용하게. 어, 왜 이렇게 조용해졌지? 지금도 그 안에 계속 지금 계속 공기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밟으면서 공기를 갖다 다 조절을 다 하잖아요. 그만큼 들어가는 것 같다. 흡기에서 들어간 걸 다 와르를 치기 때문에 또 밖으로 배출을 해주고 하니까 차는 그만큼 좋아지는 거예요. 느껴야 됩니다. 이거 느끼지 않으신 분들은 말을 해도 이제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사실 저희가 그걸 잘 아니까 여기 오시는 고객분들 10분 중에 9분 거의 10분 다 소개로 와도 야 이게 말이 돼 이러고 다 장착하십니다. 와 정말 이것도 대단하다. 와르 제대로 먹었네요 이 차. 지금 완전 틀린데요 지금. 네. 이걸 한 8개 달고 싶다. 저희 거 5개 이상 안 달아요. 아 그래요? 그거 많이 단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요. 아... 속도가 안 떨어지는데?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발끝으로만 살짝 운전하고 다녀도 시내 중에서 연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연비가 딱히 좋아지지. 어, 왜 이렇게 조용해졌지, 차가? 원래 안 시켰는데. 아까 우리 올 때만 해도 좀, 그래도 좀 시끄럽잖아요. 지금 그래도 성인 3명이 타서 아까 전 엑셀링 할 때 그 정도 힘을 했는데도 네. 오히려 더 잘 나가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이야, 이 힘에도 지금 차가 힘을 받아서 나가네. 부드러워, 그냥. 지금 엑셀을 제가 어느 정도 밟냐면 살짝 진짜 살짝 밟았어요. 근데 지금 오르막길인데 불구하고 기아 다운이 안 되고 그냥 치고 나가요. 지금 이렇게 밟으면 원래 기아 다운이 돼야 되는데 지금 더 밟으니까 지금 다운돼. 원래 아까 바뀌었었어요. 민감하게 잘 아시네요. 차 신차 때부터 모신 차예요? 아니요 이거 제가 8만 킬로인가 때 갖고 와가지고 몇 년이나 타셨어요? 지금 2년 됐어요. 제가 이 모델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느낌인 건지 모르겠는데 승차감 좋아지니까. 아, 다 좋아져요. 아, 그래요? 다 좋아져요. 승차감도 좋아진 거예요. 라파 2를 딱 달면 어떻게 바뀌냐면 차가 고속 주행할 때 이 지면하고 타이어가 딱 붙은 느낌이 나면서 세단 차를 타는 느낌처럼 쫙 가라앉아서 실주합니다. 라파 2만 달아. 저 밑에 신호에서 유턴할 겁니다. 차 재밌어졌네요. 이거 금방 느낀다니까. 여기서 유턴합니다. 에어컨 키면 조금 부하는 걸렸는데 이 차가 똑같습니다. 모든 조금씩 안 좋아졌던 것들이 함으로써 다 조금씩 다 좋아져요. 희한하네 차. 위험하고 안 보이는데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또 흙길 때 에어클리너, 네. 그 에어클리너 그래서 좀 깨끗하게 자주 갈아주잖아. 네. 그것도 그,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 저희가 그러니까 에어클리너에다가 네. 그걸 딱 장착을 그래서, 하게 되면 그래서 에어클리너가 라파2가 거기에 나는 거거든요. 그 에어클리너가 엄청 중요한 거거든 이게. 그럼요. 그래서 5일 한번 갈 때 더 한 번도 갈아주고 그러거든 이거를. 참 잘해서. 차는 신경 쓰시는 분들이 더 오래 탑니다 역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잘 먹는 순이 그 LPG, 전기, 휘발유, 경유차 순인데 경유차가 제일 많이 오는 이유가 매연 때문에 그래요. 아... 매연 새카맣게 나와서 뭐 카센터 가도 이건 폐차하라 이거는 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한 120만원 든다고 들어가지고 수리를 해도 매연이 100% 잡힌다고 보장 못한다 이렇게 사형 선고 받으신 분들이 저희 매장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다 매연 다 합격을 해버리니까 90% 80% 불합격 맞은 차들 다 합격해버리니까 놀라는 거죠. 서민들은 차를 더 끌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차 못 몰면 안 되잖아요. 라파란 말이 치유, 치료란 뜻이에요. 그래서 라파는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는 거고 무동력 터보 헤어리는 이제 파워 업 거기다가 그 출력 업을 시켜주니까 밖으로 매연 같은 것도 빨리 배출을 시켜주고 기존에 쌓여있던 걸 그리고 라파는 치료를 하고 이렇게 기아 다운이 안 되네요. 재밌을 거예요 사장님 지금. 아니 왜 지금 기아 다운이 안 되니까 느낌이 지금 이상해요 지금 다른 차 타는 내 차 같지가 않죠? 네네 그렇게 표현 많이 하십니다. 자 오늘 장착 고맙고요 효과 많이 보시고 추가 업그레이드는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